오늘의 첫 번째 경기예요. 와, 오. 어제 경기에 이어서 레비 선수가 다시 한번 바이퍼를 꺼냈습니다. 또 바이퍼. 그리고 알비 선수의 임팩트를 보여주게 될지가 좀 궁금한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시야를 닫아주는 데였어. 어, 스택스! 오, 스택스의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진짜 스택스의 에임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다라는 평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 이게 오히려 독성 장막이 더 피해가 크거든요, 스스로에게. 예. 있죠. 아, 글로우. 아, 오, 정말. 진짜 송곳도 잘했지만 첫 발이 안 맞고 나서 바로 접고 나서 양각이 잡히는 순간 다시 나와서 때리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는 정말 교전 능력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오늘 경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아, 확실히 지금 사실 참가 6개 대회를 모두 우승한 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만큼 그 기록을 또 늘려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VS인데요. 그나마 가장 위험했던 게 그 클랜 배틀 2회 때 결승전에서 크레이지 햄스터에게 마지막 세트까지 끌려가서 13대 11로 이겼던 그 경기를 빼고는 압도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경기를. 자, 그 압도적인 힘을 오늘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요. 일단 쇼티 한자루를 넣었다라는 거는 중앙을 경유해서 탑 쪽에 교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어떤 욕구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Z를 뭐 수비 때야 그렇습니다만 공격 때 어떻게 쓸까가 일단 VS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스플릿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바가 활용이 어렵다 보니까 두 팀 다 소바를 이용하지 않고 엔트리를 고용했는데 오히려 플럭스 같은 경우는 또 파이퍼를 한 번 더 꺼내드는. 아, 교전 상황에서 이제 킹과 글로우가 킬 하나 또 만들어냈죠? 네. 아, 굉장히 아, 이건 뭐? 꺼내요. 쇼티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위치를 이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아 깔끔하게. 한 명의 누수만 있었을 뿐 두 개 라운드에서 한 명만 잡혔고 그대로 포인트를 얻어내고 있는 비전 스트라이커. 근데 VS가 진짜 그 대회 영상이나 다른 팀과 비교해봐서 가장 좋은 점은 원한 점을 상대 팀이 찔렀을 때 백업 라인을 형성하는 시간이 가장 짧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와 정보 수급에 의해서 미리 움직이는 이런 능력이 워낙에 다섯 명이 다 좋다 보니까 이미 교전하고 있는데 다른 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다른 세트 한 명이 아직까지 있거나 이런 그림도 나오잖아요, 어제 경기도. 네. 근데 그런 그림이 VS는 거의 없죠. 자, 일단은 뭐 굉장히 깔끔한 출발을 통해서 두 개의 포인트를 여유롭게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상황 RB. 아, RB 지금 오퍼레이터인데 오, 예측샷. 아, 이거죠. 이게 Z죠. 네. 선수 BZ의 오맨의 무서움. 아, 오맨이 오퍼레이터의 무서움. 예. 저게 안 맞아도 또 순풍으로 살 수도 있고 항상 옆엔 또 세지가 장벽을 올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전진하는 그러니까 많은 이미 다른 경기에서도 나왔던 장면입니다. 뭐 이 정도는 사실 VS에게는 뭐 자연스럽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출발을 해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막을 쓰면서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설계를 봤을 때 오맨까지 잘렸고 이것도 걸렸잖아요. 네. 아, 근데 이번은 2코 라운드가 아니라 바이 라운드였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잡힌다라는 건 이거 좀 큽니다. 굉장히 연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Z를 이용해서 물론 잡았지만 실패했을 때 정윤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세이지가 장벽고트를 칠 위치에 있었고 바로 작동한 이후에 글로우 선수가 벤트에서 오히려 나와서 한 번 더 끊어주는 그런 모습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합적인 측면에 대한 좋은 장면들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레비가 만약에 못 끊어주면 결국에 양각에 잡혀서 이 공격도 날아가요. 자, 알비가 날카롭게 한번 찔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S의 그 편성호 감독이 스타일이 약간은 좀 이제 풀어준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압적인 게 아니라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일단 해봐라 뭐 이런 스타일이어서 미쇼크. 아마도 이제 오늘 경기 RB의 Z가 좀 가장 저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굉장히 좋네요. 거의 뭐 인원을 안 내줘요. 예. 뭐 한 명 정도 네. 내줬던 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또 한 명 내주냐 잡고요. 보통 이제 두 명까지 죽어도 할 만하다 세 명이 살아있으면은 자금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네. 한 명으로 사실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조합이 대유행을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VS가 항상 트렌드를 좀 주도하는 팀이다 보니까 예. 그 뭐 한 3, 4주 전에도 세이지를 배제하고 브리치를 처음 써가지고 그 경기 끝나자마자 뭐 FA나 맞습니다. 상위권 다른 팀들이 그 조합을 바로 카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4회차 클랜 배틀을 안 나오면서까지 준비된 카드가 맨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일단 Z카드는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재 포인트만으로 충분히 호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좀 참았는데요. 자, 슈츠에게 마샬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아마 오포를 Z가 다시 한번 그 미드 쪽으로 나온다면 의외의 킬 한번 노려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심산이었을 것 같은데 네. 존재까지 걸렸고 템포가 좀 많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 지역 조심스러운 시도. 여기서 상대편에게 좀 많이 좀 당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바를 안 쓰게 되는 게 정찰하세 잘 안 먹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오히려 플럭스에게는 좀 소바가 필요해 보이네요. 왜냐면 RB의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전진하기 때문이죠. 네. 진짜 저게 사실 뭐 사이폰과 가서 카메라를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나 뭐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오퍼를 든 제트가 계속 이제 위치를 바꿔가니까 진짜 그 LH 플럭스는 당연하게 템포가 늦어지고 있어요. 어, 이거 고립됐는데요? 오. 어, 그런데 바로! 백업 너무 빨라요. 자, 바로 돌려봤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택스. 자, 한번 내려놓고 뒤쪽 좀 빠져나갔는데. 네. 지금 함정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킹 선수가 그 벤투 쪽 환풍구 쪽에 함정을 깔아놨기 때문에 A는 안 온다라고 해서 그 중앙과 CT 베이스에 있던 선들이 이미 B 쪽으로 백업을 갔던 거고 네. 함정 사운드가 들리자마자 바로 또 쏟아내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공격이 모든 순간 안 통했죠.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거든요. 자, 이번엔 슈츠의 가능성인데요. 아, 라인을 흔들립니다. 아, 역시 88 글로우. 예. 어, 88 글로우. 원래 이런 장면에 슈츠가 잘 안 지거든요. 네. 워낙 에임이 좋은 선수여가지고. 네, 지금도 약 좀 흔들렸어요. VS가 이번에는 사실 Z라는 카드라기보다는 RB 선수가 원래 자주 사용했던 픽이기도 하고 좀 단단한 안정감으로 이번 8강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를 맞습니다. 꺼내기보다는 우리 좀 더 견고해졌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상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전 대회에서 나왔었던 몇 개의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미스 같은 경우를 아, 굉장히 많이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정말 완벽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제 아무리 VS여도 이제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다른 팀들이 상향평 준화가 되다 보니까 네. 위기의식을 안 느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4회 대회까지 참가를 안 하면서 많은 걸 이제 다듬은 거고 확실히 지금은 너무 강력한 느낌인데요. 제스트가 정말 가볍게 잡혔고 뒤쪽 한번 처음 놓치는 장면이었죠. 네, 이게 진짜 협동이죠. 네. 한 발에 앉아 오프가 전진나 원래 잘려야 되는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장벽이 올라가고 구원해내기 때문에요. 자, 여유로운 스킬 활용이 좀 있었고요. 입구적으로 좀 틀어막으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글로우가 뒤쪽을 바라봐줍니다. 자, 장벽을 파괴하면서 안쪽을 좀 보고 있는데 아, 또 한 번 여기서 시간이 좀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게다가 또 양각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망상이 대박을 못 내면 결국 한쪽은 지워도 한쪽에 말리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고요. 네. 저쪽으로 지금 A쪽, 메인쪽으로 우회하고 있으면 카메라가 이미 또 보고 대놓고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덴트 쪽에서 바로 백업이 될 겁니다, 해본 쪽으로. 아, 이게 레비 선수가 독성 장막을 이런 식으로 쳤어도 카메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자, 글로 선수가 예측. 대미장치 예측으로 쓸죠. 예. 안 죽었다 뿐이지 거의 죽은 거 다름없어요. 예, 그리고 글로우가. 자, 이거 뭐 사운드 들어서 예. 지나간 건 알아요. 예. 마지막 한 명을 잡아내고 협공으로 끊어낼 생각이에요. 그렇죠. 스파이크 설치. 자, 그런데 자. 뒤쪽에서 스택스. 잡아줬고 이렇게 고립됐죠. 갇혀버렸습니다. 레비가 글로우는 잡았는데 뒤쪽에 서졌습니다. 스택스의 여유로운 장면. 아, 에임이 너무 좋네요. 와, 근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백업 동선도 다른 팀보다 빠르고 개개인의 에임도 출중하니까 네. 뭔가 플럭스가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너무 쉽게 리테이크를 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일부러 수비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공격 진영에서 절망감을 좀 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레비 선수의 바이퍼가 지금 심리전이 전혀 안 걸리고 있어요. 그에 맞춰서 지금 킹 선수의 스파이캠이 자꾸 위치를 바꾸면서 좀 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조금씩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팀원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연이어서 뭐 두 명이 잘리는 장면. 지금 현재까지 비전 스트라이크 쪽에서는 거의 뭐 등장하지도 않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발로란트가 아, 교환 그래도 트레이드 킬이 이번에 잡았어요. 예, 전진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네. 전진 나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트레이드 킬은 됐고요. 아쉬운 거는 레이지가 안 잘렸다면 데미 장식으로 뭔가 한쪽을 열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레비가 해줘야 됩니다. 이거의 네, 바이퍼의 그렇죠. 의미를 찾아야죠. 자, 이번엔 미쇼쿠가 동료를 생존시키면서 자, 오랜만에 인원을 좀 앞선 상황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팀원도 아파요. 자, 그걸 감안하면서 이렇게까지 독수성 안에서 버텼는데요. 네, 충분히 네. 가장 해볼 만한 라운드가 되고 있거든요, 여하튼. 네. 어, 백업 라인에 피해망, 연막까지 잘 깔아줬고요, 지금. 이걸 준비해온 건데요. 자, 안 보이죠? 뭘 보여야 쏘는데. 옆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일단 미쇼코의 위치 체크 바로 잡습니다.
자, 정리했고 대략 어디쯤에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왔죠? 와, 잡았습니다. 자, 거쳐지고 근데 할배 어떻습니까? 네, 할배 그리고 미쇼크! 아, 슈즈가 끌어주면 드디어 포인트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아, 자, 바이퍼가 시야를 모든 걸 차단해 놓고 나서 무혈 입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전진을 나왔던 VS의 어떤 2대2 싸움에서 한 명을 내주고 두 명을 속관했던 것이 결국 큰 득점이 됐어요. 야, 데미지 장식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까지 플럭스가 좀 이어가면서 상황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침착한 사람이 이제 오퍼로 좀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아, 라이플 위주의 준비를 하고 있는 VS. 아, VS는 이번에는 좀 미드 쪽보다는 각 사이트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플럭스 입장에서는 레이즈의 궁극기를 이용해서 세이지를 잡아야지만 좀 서로 갈 수 있는데. 아, 이거 야, 제가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미니맵으로 봤는데 어떤 장면이었냐, 오쪽으로 잡지 못했지만 그 전진을 나와서 입구 쪽에서 그 스택스가 피해 망상을 대각선으로 날려줘서 눈이 멀었어요. 그걸 순풍 쓰고 대시해가지고 두 명을 헤드 꽂고 빠진 거예요. 이야, 네. 네. 아, 이거는 뭐 원하는 방향의 모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스트의 제 진입을 다 틀어 막았는데 이 다음 장면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Z가 요즘에 이제 뭐 북미나 유럽 대회에서 정말 많이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이퍼의 또 카운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설치하는 거 순풍으로 지나가면 물론 사운드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함정으로 속도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엔티니의 그림을 Z로서 많이 그려요. 자, 지금은 인원수는 어느 정도 맞춰줬거든요. 침착한 사람. 자, 그리고 레이지 궁극기도 있고, 하지만 알비 선수 궁극기 돌아왔습니다. 네. 자, 알비가 잠깐 대기. 중앙에 인원들이 둘, 그리고 나머지 하나 레이즈는 이제 A사이트에 치우친 장면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더 태워지면 그냥 여기서 오맨이 궁극해서 상대 위치를 좀 예측해서 브리핑도 가능하거든요. 가져왔죠. 네, 이거는 궁으로 이동해도 되고 백업. 칼날! 아우! 아, 칼날도 막 뒤쪽! 와! 이렇게 클로가! 야, 상하 움직임으로 에임을 맞습니다. 일단 빼고 그 사이에 백업을 만들어내는. 대단하네요. 상대편의 움직임은 Y축, X축 뭐 다 계산해서 아, 굉장히 좋은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Z가 해외에서 고평가받는 이유겠죠.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Y 그 세로 방향으로 틀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완전 커졌는데 맞습니다. 그걸 워낙 그 좋은 백업과 더불어서 6대1을 만들어놓고 있는 VS입니다. 그러니까 5개 라운드를 내주고 1개 라운드를 내주고 퐁당퐁당 다시 졌기 때문에 네. 결국 크레드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럭스는 다시 한번 2코 라운드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7대1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것도 세이지가 바로 장벽 쳐줄 거라 빼도 이러면 케어 두나 구슬 일단 깔아줬고요. 상대가 던지면서 들어왔는데 바로 깔아주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2차 라인 한번 봤는데 자 2차 라인에서도 일단 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루나티카이 살금살금 안쪽을 한번 살펴보는데 벽 뒤쪽을 바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로우 선수가. 와, 근데 진짜 사이퍼도 지금 A사이트 공략을 마냥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정 위치를 계속 바꿔주네요. 네. 네, 지금 해본 쪽으로 약간 후진 수비예요. 네. 그러면서 레이즈가 조금 더 빠른 백업이 될 수 있는 동선에서 교전을 펼치겠다 라는 어떤 계산이고요. 자, 결국 나머지 인원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원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서 일단 상대편의 스킬을 어느 정도 뺐다고 판단 A와 B사이트로 2, 3으로 좀 나눠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이트에 3명 그리고 B로 가는데 네. 두 명. 결국 올인이다 이거죠. 예. 너 어차피 너네 2코 라운드 아니냐. 그러면 이제 사이트 쪽으로 뛰어 들어올 때 우리가 뒤에서 천천히 막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진 나가도 괜히 트레이드 돼서 무기 뺏기질 않겠다 이런 생각. 네. 자, 살짝 A 페이크인 것처럼 해서 더 들어오고 했습니다. 자, 글로우가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안쪽 들어오면서 레비가 B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일단 무기 그러니까 두 명 정도만 떨구게 해도 플럭스는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라운드의 최선의 결과긴 한데 레비 좋아요. 레비 하나 자나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만 스택스기의 샷이 연이어서 두 명을 잠겼고요. 자, 6대1 상황에서 나머지 인원은 이제 혼자입니다. 너무 멀어요. 아, 이거 해체를 어떻게 커버할 수는 없군요. 이제 혼자서 네. 그렇죠. 일단 생존해야 되는 선택. 자, 결국 7대1이 됩니다. 이게 한 명을 잡는 맞아요. 그런 분들 만드처럼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자,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침착한 사람들이 천천히 안쪽 보고 있는데
아 이미 안쪽으로 깊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쪽 바라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보스 먼저 보러는 해주세요. 잡고 뒤쪽 와~ 아 들었는데 잘 끌어치긴 했는데 정말 실패. 너무 아까울 것 같네요. 맞추긴 맞췄는데. 자, 그래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결국 뭐 체력을 다시 복귀를 해놓았고 이번에도 인원들이 약간 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라운드를 내주는 장면들이 좀 어색하지 않은 7대1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지금 플럭스 입장에서는 계속 독성 장막을 A쪽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이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이퍼의 함정을 뿌심으로써라도 조금 흔들림을 줘야 되는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캐릭터도 별로 없고 차라리 브림손이었다면 차라리 미드 쪽에 벤트 작업할 때 공기를 쓰면서 밀어낼 수도 있을 때 그것도 안 되고요. 알비오! 아니 지금 피해망상! 아니 지금 알비는 무빙으로 빠져 제트리가 가능한데 네! 알비가 죽기 직전에 에임을 가져다 댈 때 지금 피해망상을 눈을 두 명을 다 멀게 했죠? 맞습니다. 와! 그래서 순간 두 명의 선수의 움직임들이 완전 멈춘 상황이 됐고 와. 아 뒤쪽에 약간 백업도 글로우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 레비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충분히 혼좀 외로운 장면인데요. 아 근데 스킬이도 진짜 좋네요. 확실히 VS 상대로는 전 크레이지 엠터처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구도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 자리도 계속 보편화된 자리에 하다 보면은 보지도 않고 잡았어요 글로우 선수는. 네. 아 두 명을 끊어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의 장면은 어렵습니다. 야 부활하고 예 좋네요. 사실 뭐 부활 쓸 타임이 없다 이거죠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뭐 주변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총들 중에서 뭐 쇼핑이나 하는 정도로 아, 마무리졌습니다. 8대1이 됐어요. 와 근데 저는 진짜 저쪽 라인에 막아내는 스택스와 알비 호흡은 정말 대박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이퍼가 없는 쪽으로 당연히 노림수를 두고 계속 뚫어보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알비가 에임이 흔들려도 두 번 놓쳐서 뭔가 노출해도 갑자기 피해망상으로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스택스가 또 뒤에 있으니까 알면서도 두드리는데 계속 맞아요. 네. 아 진짜 수준이 있습니다. 아 이거 격차가 어제도 루나티카이가 진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줘서 특히 할배 선수의 인상 깊은 장면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은 뭐 거의 늙고 있어요. 오늘은 좀 피지컬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 루나티카이 플럭스가 어제 이겼을 때도 사실 블루저한테 킬수는 좀 밀렸거든요. 전략적인 승리를 가져갔는데 오늘은 전략적인 이외에도 좀 더 피지컬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 덜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알비가 한 명 누입니다. 네, 어제는 소발을 들었던 침착한 사람이 이제 약간 좀 공격적으로 이제 원에 또 에임이 그냥 가장 좋은 선수다 보니까 풀어보려고 하는데도 알비 위치가 이제 계속 이제 연달아 비에다 또 이제 미드로 갔는데 그때도 만나서 갔어요. 에이. 아 여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바이퍼 중앙. 궁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설치만 되면은 본인들이 어떤 조합의 장점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오? 오? 와 아, 이게 제트죠. 정말 킹 받죠. 예 정말 네 순풍 아 그리고 아, 뒤쪽으로 그냥 뭐 다 네. 정리 위치는 이미 체크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탄에 못 꽂으면 바로 그 뒤에 스택스가 와서 네. 정리를 해버려요. 할배가 잠깐 힘을 좀 썼는데요. 미쇼크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 그렇죠. 근데 해븐을 못 막았어요. 스크린룸은 일단은 장벽을 일단 막았습니다만 숫자가 3대1이라 계속해서 압박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원거리 장면 결국은 알비의 샷이 미쇼크를 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되자마자 부활 먼저 되고 나서 뭔가 시야를 하나 가리거나 이런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보다 VS 백업이 너무 빨랐죠? 부활을 했으면 바로 죽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움직임이 유기적인 장면 때문에 돈이 쓸 데가 없어요. 네. 폭천 띄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선수는 아까부터 그냥 9천 크레드였거든요. 예. 지금도 보면 거의 다 잔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여준 좀 막 뭐 5포에 막 총기 또서 막 이래도 될 정도로 지금. 예. 많아요. 풍족해요. 아, 9대1이네요. 내일 이건 너무 힘든데요. 이거 2라운드 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아까 딴 것도 궁극기를 쓰면서 겨우 딴 건데 네. 궁극기를 태우면서도 못 땄거든요. 아 이거 갑갑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원사이드 경기 9대1 아 이거 VS 경기가 지금 네.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상황 오더를 다 내리긴 하겠지만 그 허리 역할을 해주는 글로우 선수의 오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업이 동선이 되게 빠르고 이미 갖춰져 있는 선택이 지금 거의 전 라운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플럭스 입장에서 진짜 경기하면서 좀 뭔가 벽을 느낄 것만 같은? 또 지금 들어오려고 했는데 페인트 탄 때문에 네, 시간 벌고 백업 동선 당기고
이미 세이지가 중앙 아래까지 전진했기 때문에 이거 올인인 거 대강 알아요. 맞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독성 장막을 이용해서 이제 플레이하는데 일단은 알빈 잡았고 자 이게 정말 한정! 네. 아 이거 깨져야 되는데 이래서 ZT를 많이 쓰죠. 와 진짜 야심차게 정말로 날아올랐는데 스텍스! 스텍스! 이게 4명! 와! 야 이거 내 와 참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루나티카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그 레디언트를 찍었다던 네 정말 8경기였나요 그때 피닉스로? 예 괜히 찍은 거 아니죠? 예 정말 에임 대박입니다. 18킬 3데스 와 결국은 10대 1 이제 전반전의 마지막 라운드인데 이게 지금 8강 경기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사이드입니다. 플럭스팀 킬 다 합쳐도 스택스 선수보다 안 되네요. 예. 아 근데 진짜 이게 에임도 에임인데 오늘 정말 RB와 호흡이 정말 좋아요. 아, 맞습니다. 일단 호흡적인 면이 너무 좋습니다. PM 향상 타이밍이 지금 어느 정도 사운드를 듣고 RB가 순풍으로 접었을 때 그 딱 지나가는 경로에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환산하는 어떤 스킬샷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아. 그냥 찬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를 아 눈치챘네요. 나와야죠. 아 이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면서 추격하네요. 야 이건 뭐 제스틴 와우! 그 와중에 폭발표 빼오까지 진짜 세네요. 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네. 우리 상향평준화 됐다. 한국의 발로란트 씬 상향평준화 됐고 물론 VS가 우승 후보 인정 아마도 우승할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을걸? 이런 얘기 심심찮게 나왔거든요. 잘못 본 거예요! 오늘 경기는 진짜 대박이네요. 아 이거는 네. 뭐 상향평준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네, 맞습니다. VS가 너무 세기 때문에 뭐 VS를 보고 따라왔겠지만 또 한동안 또 안 보여지면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네. 자 이제 후반전입니다. 아 적어도 이게 피솔에 관련된 이 장면만큼이라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고스트로 좀 깔았거든요 지금. 자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보는 경기랑 양상이 다릅니다. Z가 들어오면 어떤 식이냐면 오히려 사이퍼 쪽을 버리는 게 사이퍼 쪽을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함정 깔아놓은 거를 믿고 카메라 뒤에 배치하고 혼자 보는 사이퍼가 있는 존을 Z를 먼저 엔트리시킨 다음에 네. 숫자적으로 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우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VS의 조합이 요걸 좀 봐야 됩니다. 바로 이 공간. 사실 이 공간을 아, VS가 수비했었을 땐 상대편에게 정말 절망을 느끼게 했었던 절망의 벽 RB가 있었는데 예. 알비가 뭐 미드와 중앙과 비 메인까지 막 나왔었잖아요. 비 메인은 이제 오멘과의 호흡 그리고 중앙은 이제 세이지와의 호흡 이런 것들 팀원이 또 뒷받쳐 줬기 때문에요. 네. 아 이건 북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죠. 자, 상대편 움직임을 좀 틀어막고 싶은데요. 사운드를 많이 내면서 뒤쪽으로 빠집니다. 레비 이렇게 시간을 끌긴 할 수 있어요. 바이퍼가 어제도 사이트 혼자 막 전진 나와서 시간 끌어주고 구슬도 이제 뭐 스노우볼 그림 막 이런 그림 나왔었는데 자 위치 한번 체크 다시 한번 계속해서 독을 좀 끌어다 모으면서 중앙 지역에 접근을 좀 틀어막고 있습니다. 남은 선수들이 A 사이트로 좀 전환했고요. 아마도 PM 항상과 연막 연막을 스크린룸에 던지고 헤븐 쪽에 PM 항상 또는 이제 그 경사로에 던지면서 치고 들어갈 거라 네. 연막 하나 피해 망상을 잘 던졌어요 이번에. 야, 근데 피해 망상 하면 야 슈츠 대박. 어 슈츠가 일단은 교환은 됐습니다만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글로우가 올라가는 저 헤븐 싸움에서 글로우가 만약에 킬을 내거나 헤븐을 역으로 VS가 잡는다면 모릅니다. 뒤 아 일단 트레이드 어느 정도 됐긴 됐는데 글로우 봐야 돼요. 아, 올라왔어요. 정수리 샷. 저걸 끊었네요. 아, 결국은 마지막에 또 더블 피킹하면서 12대 1을 순식간에 만들어 냅니다. 매치 포인트. 끝났죠. 사실 2코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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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짜내고 네. 예, 버키 두 자로 뭐 이게 있는 거 계속 써야죠. 마지막이라서 저지 나오고요. 다 네. 나옵니다, 지금. 지금 뭐 어쨌든 지금부터 뭐 역전을 하려면 한 번도 지면 네. 안 되니까요. 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피스톨 에임을 보여줘서 다음 라운드 이어가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 예. 있는 거 다 써야죠 지금은요. 이거 너무나 잔인한 매치가 돼버렸는데요 8강인데 아, 최대한 VS는 샷건을 피하는 무빙을 하면서
들어가겠죠. 네. 자, 불독을 앞세우면서 조금씩 들어갑니다. 스택스. 아, 이미 상대편의 중거리는 뭐 존재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네. 하면서 여유롭게 좀 들어가는군요. 하지만 셰리프가 사실 웬만한 라이플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뭐 2대2 뭐 미니게임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야. 트레이드가 됐는데 무기를 떨궈버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분위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VS 대놓고 총기에 뭐 이점을 믿고 대놓고 들어가긴 애매하죠. 자, 이번에 알비는 스펙터를 들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 A쪽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어요. 함정의 오. 위치를 봤을 때는 아마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야, 알비가! 장벽에 머리 꿍했죠. 네. 어, 이거 약간 네. 이거 넘어갔으면 바로 죽었을 수도 있죠. 부딪혔죠.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예. 제 나이가 있는데 궁예전을 그랬죠. 저 인정. 나도 그러니까 아야 했죠. 할 뻔했어. 아, 아야, 네. 완전 인정.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위에 12대 1 여유로운 움직임. 자, 플럭스 근데 어제 같이 두나구슬과 뱀이빨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장면이 그나마 바이퍼를 썼을 때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우회하죠. 왜냐면 쇼티나 샷건류에 대해서 존재를 알고 있는데 굳이 저 좁은 곳으로 들어갈 필요는 들어왔어요. 없기 때문에. 어, 늦게 쳤는데. 아, 스택스는 잡았습니다만 일단은 본인도 누웠습니다. 뒤쪽 알비가 세 명째. 아, 네, 진짜 단단한 팀이네요. 그러니까 침착한 사람 선수도 어제 경기부터 진짜 좋은 힘을 보여주는데도 네. 두 명 이상이 안 돼. 워낙에 그 교환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할배. 할배. 아. 4킬 나왔어요, 알비에게. 네. 이거 뭐 밀어주겠는데요? 글로우가 잡아내면서 13대 1로 그대로 경기 끝냅니다. 원사이드한 경기. 아, 네, 정말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뭐 16강 32.